적셔서 하는 거죠. 저울은 왜 해요? 물 사용이나 시간. 그런 거 보려고요? 네. 엄청 재밌네요. 재밌어요? 네, 볼록해지고 거품 나고 그러니까. 오모시로이 데스까? 오모시로이 데스. 하이, 소 데스.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안 되고 옆으로 밀리면 가스가 거기는 덜 빠졌다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원에서 안 벗어나죠. 그쵸? 네, 그러면 뜸들이기를 잘 했다는 거예요. 뜸들이기가 안 되면 얘기 제가 가운데에다 물을 부어도 얘가 내려가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가요. 그거는 이 가운데에 있는 커피들이 지금 이렇게 원뿔처럼 되니까 가운데가 커피가 양이 제일 많잖아요. 가스가 올라오지 못해서 길이 만들어지지 않고 가스가 그냥 차 있으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위에 이렇게 보이는데 외에 지금 이제 옆으로 퍼지잖아요. 처음에는 안한 이유가 눈으로는 이렇게 커피 가루가 있는데 왜 적시지 않지 그러는데 저 그거 물어보려고 실질적으로 네, 원뿔이니까 이 밑에는 없어요. 보이는 데만 보일 뿐이지 이 밑에는 없는데 맞죠, 굳이 맞죠. 넓게 하면 이 종이 필터의 맛이 더 많이 필터를 더 많이 우러내는 거거든요. 여기 밑에서부터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쯤 안에서는 회오리로 적시고 있으니까 지금 네.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쯤 넓게 적셔줘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처음부터 굳이 그렇게 적셔주지 않아도 된다. 지금은 이제 마지막이니까. 왜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하지? 그럼 보세요. 여기 이렇게 원뿌리니까 가운데는 이만큼 커피가 차 그렇죠, 있고 그렇죠. 여기는 이만큼밖에 없어요. 그쵸? 그러네요, 네. 생각해보니까.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맑은 물이 나오고 거품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추출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. 그래서 걷어낼 거예요. 아까워하지 마시고. 커피를 추출하면 제일 처음에 신맛이 나오고 그 다음엔 단짠맛이 나오는데 그 신맛이 위에 먼저 나온 입자가 쓴맛이나 짠맛보다는 더 가늘어요.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물과 오래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쓴맛이 마지막에 나와요. 그래서 내가 쓴맛을 싫어해 깔끔하게 먹을 거야. 그러면 되도록이면 짧게 내주는 게 좋고, 아, 이 손님이 신맛이 너무 싫대.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추출해서 시간이 드립을 할때 보통 2분 30초 내에 추출하세요. 아니면 동그라미를 30초만 뜸들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커피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커피량이 많으면 1분 동안 뜸들일 수도 있고 커피량을 막 30g 쓰는데도 어디서 보면 30초 뜸들이세요. 근데 커피가 30g이 아니고 15g, 16g이면 30초 뜸들여도 돼요. 근데 양이 두 배로 많은데도 똑같이 뜸들이는 걸 30초로 하게 되면 가스가 다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추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채널링이 생기거든요.
체라멜이라는 거는 맛이 그때그때 바뀐다는 얘기고. 아마도 쌤이 단 거를 드셨죠. 단 거요? 네, 고감을 드셨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모르게 해서 입을 헹궈주는 역할로. 조금만 한번. 감사합니다. 잘 맞습니다. 그거 이제 조금 몇 번 못 먹고 마시면